감정. 아직 그렇게 많이 느껴보진 못했는데 정말 어느 순간 이 그 작품에서 캐릭터를 연기할 때 정말 감정이 확 치밀어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그럴 때마다 이거는 정말 역할로서 정말 내가 집중을 하고 푹 빠져 있구나 이렇게 희열이 들 정도로 정말 기분이 나쁘고 정말 슬프고 웃고 이 모든 감정이 캐릭터로서 나오는 그 순간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자 가장 연기하는 데 가장 큰 묘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정말 그거는 뭐 하나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어쨌든 역할 캐릭터 자체도 살아있는 역할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역할을 연기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모든 마음을 다 열고 항상 고민하고 그 캐릭터 그 역할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좀 많이 연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앞으로 또 이렇게 신인상을 많이 받았는데 정말 이 특별한 순간이고 정말 일생에 한 번밖에 받지 못하는 신인상을 이번 연도에 무려 4개나 주시는 너무 큰 감사함을 주셔서 앞으로 더 노력하고 더 발전하는 그런 배우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고 마냥 기쁘기보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앞으로 더 좋은 연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신인상을 받은 만큼 더 좋은 연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큽니다. 뭐 성격이 안 좋게 바뀌는 것보다는 너무나 5년 뒤에도 항상 근데 제 성격상 안 좋게 바뀔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지금보다 더 좋은 성격으로 좀 성장했으면 어른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. 그냥 저를 만났던 사람들에게는 다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. 저를 스쳐가고 저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라는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어요. 안녕하세요. 배우 남주혁입니다. 일본 바자 독자 여러분,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고 또 2019년도 이제 머지않아 다가왔는데요. 여러분들께서 올해 한 해 마무리도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19년 새해에도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것들, 꿈꾸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